네, 거창의 김영태 선생님 뵈러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농사 지으신 지는 한 10년 넘으셨다고 그랬는데, 자담식으로 완전하게 바꾸신 지는 올해가 몇년 차죠? 지금 이제 2년 차네. 작년에 실험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예, 아니, 그동안 조금씩 일부 해보긴 해봤는데, 작년부터 이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건 이제 다 방제는 다른 거안 하고 자담식 방제로만 하시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으시고. 글쎄, 뭐, 크게 문제 될건 없는데. 아니, 올해 그 일찍 심은 데들은 딸기가 많이 죽었다고 해요, 나무가? 선생님은 언제 심으셨어요? 저는 올해는 9월 2일 날 심었어요. 빨리 심으셨네? 네, 보통 좀 9월 빡. 중순 이후로 심지 않는가요? 네, 올해는 좀 이상하게 빨리 심어졌네. 그래서 선생님 눈에는 보니까 딸기가 아니 뭐 죽고 빠진 데는 없이 나무는 괜찮네? 죽은 건 없었어요. 죽은 건 없고. 난 죽은 건 없지. 좀 엉성해가지고 갈아치운 게한 10개 정도 되는 거에는. 저쪽에 나그 담양이나 저 충청도 쪽도 많이 죽은 올해 많이 죽었다던데. 네, 말로는 많이 죽었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건 없고 근데 9월 2일 날좀 빨리 심으셨는데 왜 빨리 심으신 거예요? 이상하게 올해는 동네 분위기가 빨리 심더라고. 누가 그냥 한명 심으면 우르르 아, 다 심는 우르르 거야? 따로 심는 바람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심어버렸는데 좀 올해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빨리 심으면 빨리 나와서 이렇게 가격이 좀 세게 받을 수 있다 해서 빨리 심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분위기 따라가는 게 많아요. 그럼 빨리 심었더니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일화방은 다 땄는데 두 번째 화방이 출래가 늦어가지고 지금 두 번째 화방부터 지금 좀 이제 빨갛게 쫙 달려야 되는데 없잖아 지금 달린 것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조금 많이 안 보이긴 하네. 두문두문 하는 것밖에 없죠. 그러면은 2화방 그렇다 치고 그러면 3화방, 4화방은 어쩐가? 그건 모르겠어. 이제 봐야 돼. 봐야 돼. 근데 다른 것이 바뀐 건 없고 그냥 빨리 심어서 바뀐 건 빨리 심은 것밖에 없는데 내 생각에는 너무 빨리 심어가지고 이게 이화방 출래가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늦어졌다고 봐야 되나? 지금 같은 경우 거의 한달 정도 늦는 것 같은데 이화방 출래가 지금쯤 막 한참 따야 될 때인데 못 따고 있으니까 한 10일을 빨리 심었는데 한 2주를 빨리 심었는데 이화방 출래가 한달 네, 한 늦어버리면 달을 손해네? 늦어버렸어요. 그리고 특히 올해 가을에 날이 좀 더워가지고 더운 것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날씨 탓도 네, 있는가?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조금 더 늦게 심어야 날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차질 텐데 빨리 심어가지고 빨리 심었고 날도 더웠고. 그러면 여기 꽃대 나올 때가 날씨와도 민감하군요. 이게 이제 이화방 출래하는 그 얘들이 뭐라 그래? 출래하는 조건이 좀 단일 조건이 돼야 되고 일조가 좀 짧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온 조건이 돼야 돼요. 날씨가 좀 서늘해져야 된다고. 서늘해지고 뭐 질소를 떨어뜨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질소 떨어뜨린 건 내가 할수 있지만 뭐 날씨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빨리 심으면 안 되는 거구만요. 빨리 심는 것보다는 9월 한 중순쯤 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지금까지 심은 경험으로 봐서는. 그래서 올해는 너도 다 빨리 심길래 그냥 빨리 심었더니 이번 전례가 한 달이나. 거의 한달 늦은 한 달. 수확량이 그럼 올해 문제가 좀 있겠는데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아직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또뭐쫙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올해는 지금 변수가 많네 지금. 올해는 날씨도 별로 안 춥고, 네? 날씨도 춥지도 않고 또 지난번에 비도 많이 오고, 흐린 날도 많았고. 그랬군요. 어쨌든 올해 일단 이화방이 늦게 나온 것은 9월 2일에 심었는데 너무 빨리 심어서 그 탓이다. 빨리 심는 것도 있고 농사는 하늘이 짓는 거지 사람이 짓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날씨가 좀 너무 따뜻해 버린 것도 예. 있다. 선생님, 지금 이 두둑이 작년 거 그대로라면서요? 네. 무경운이네? 그렇죠. 손댄 게 없지. 그러면은, 그럼 작년에 이렇게 두둑 세워놓은 것을 가져다가 비닐만 걷어내고. 비닐만 걷어내고, 그러면은, 무경운을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은 안 하죠? 없어요, 무경. 뭐, 튜브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로터에 쳐야 네, 된다라고 로사리 쳐가지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지. 그럼 선생님은 무경운을 어떻게 해서 무경운에 도전하시게 된 거예요? 뭐,
도전이라기보다도 이제 자담에 왔다 갔다 한 지가 제가 한 15년 됐는데 말은 많이 들었는데 막상 내가 혼자 여기서 해보려다 보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는데 이 논이 돌이 많아요, 여기가. 옛날에 하천 땅이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무경으로 하려고 들어갔는데 돌이 많으니까 돌부터 건져내야 되겠더라고. 그 돌을 내가 3년을 긁어냈어요. 이 포크레인 조그만한 거 갖다가. 근데 3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아예 안 되겠다 싶어갖고 건드리지 말고 하자 그냥. 무경운. 그래서 무경운이 돼버린 거냐. 건드리지 말고 하자. 아 그래서 무경운 하면 어쨌든 이제 일손이 확 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있던 이 두둑 그대로 하기 전에 그러면 심기 전에 9월 1일 날 심으셨다 했잖아요. 심기 전에 이렇게 토양 만들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했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미생물 배양해 갖고 내가 8월 한 달 동안 했으니까 한 3번 정도 뿌려줬나? 그 쫙쫙 뿌려주라는 네, 그대로 그냥 관주 호수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냥 뿌리기도 하고 해가면서 그럼 한 번 배양할 때 뭐 몇 리터씩 배양을 그때는 해가지고. 한 500리터씩 했어요. 500리터씩 배양해가지고 여기다가 세 번 정도 세 번 정도 8월달에 세 번 정도 8월 달 내에 한 달 동안에 한 세 번 정도 일단 그럼 미생물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해가지고 이제 토양의 미생물이 왕성하게 번식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은 자, 미생물을 충분하게 세 번 줬다. 그 다음에, 그럼 기비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경운이잖아요. 기비는, 농협 퇴비. 농협 퇴비를 갖다 위에다 그냥 깔았어요, 이렇게. 아, 위에다 그냥 비닐만 이렇게 쫙 해놓고. 네, 쭉 그냥 깔았어요. 쑥쑥 깔고. 자, 농협 퇴비를, 그러면 지금 여기가 200평 좀 못 되죠? 150평 정도밖에 안 돼요. 150평에 몇 포가 들어간 거예요? 한 20포 뭐 같은데? 20포. 위에서 쭉 뿌리고 가면 그냥 크게 쭉 뿌리기만 한 거 뿌리고. 아, 일도 별로 없네. 그다음 구태비만? 그리고 저 뭐야 천매암? 천매암. 천매암 한 10포 정도 뿌렸고. 천매암 10포.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쭉 뿌리고. 그럼 가가지고 그만 안 가니까 이거 뭘로 이렇게 좀 섞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뿌린 대로 그다음 놔둬놓고 이제 거기다 그냥 딸기만 심은 거지. 뭐. 글쎄요. 아우, 지금도 보면 아직도 까매요. 요 이런데 보면은 요 이런데 여기 있잖아. 요 TV 같은 거 시커먼 것들 이런 것들 TV 남아 있는 것들이라고 요 이 지금 녹아 들어가는 거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딸기 끝날 때까지 천천히 녹아 들어가서 이렇게 그렇지 그렇겠지 이제 지가 이제 천천히 빨아먹을 수 있는 데까지 빨아먹겠지. 아 무경운이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추비는 어떻게 했어요? 추비는 그 시중에 파는 비료 갖다가 물에다 녹여가지고 지금 22kg짜리 하나를 가지고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1월 5개월째 쓰고 있네 지금. 그 업자들 다 망하겠네. 그러니까 업자가 안 오잖아요 지금. 그 20kg 하나 물에 녹여가지고 지금 5개월째 네. 쓰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되는가? 뭐 이렇게 그 영양분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 안 든가요? 영양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고 그 친구들이 뭐 영양제라고 파는 게 있는데 난 그걸 신뢰하진 않아. 그저 뭐 미역 같은 거 저 시커멓게 해갖고 그 저 영양제로 갖다 주는데 갖다 주니까 내 집어넣긴 집어넣는데 그건 믿지는 않아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미생물은 처음에 태양 만들기 할 때 심기 전에 세 번 소복하게 해준 거 말고는 안 들어가는가? 아니 지금 이제 매주 한 번씩 미생물 배양해서 집어넣죠. 아 매주 한 번씩.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관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관주로 들어가. 그러면 이게 물 줄 때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네. 물은 어떻게 주시고요? 물은 하루에 5분. 하루에 5분씩 무조건.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미생물 배양액을 네. 넣고 같이 넣어주고. 같이 넣어주고. 아 그러면 세상 뭐 딸기 편하네. 두둑 한번 만들면 거기에다가 20포 쑥 그냥 지나가고 미생물하고. 그 20kg짜리 포대 하나 해갖고 세 달, 네 달 쓰고 그럼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네? 그러면 올해 투자비가 그러면 이제 많이 좀 줄겠어요? 물론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아 그렇지 뭐 그런 것들 안 들어가는 것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농약값하고 비료대하고 농약값은 얼마나 들어갔었어요? 그전에 예전에 많이 농약으로 할 때는 100만 원이 넘지. 100만 원 좀 넘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하나도 저 지하 기회는 산 게 없으니까. 그래도 그 원재료 값 들어가잖아요. 원재료.
아, 원재료 은행나무 내가 은행 저저 저 우리 동네 저 앞에 가면 그 은행 가로수 심어 놓는 게그 밑에 가서 3일간에 썰어왔어. 들어간 돈이 없어. 썰어다가 물론 뭐 들어갔다는 보관병 같은 거 이런 거 사는 것들 그거 뭐한 7, 8만 원 들었나? 그 정도 들어갔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 별거 없다 하는데 비용은 어때요? 약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방제는? 방제는 은행 삶은 물로 하는 거지. 은행 삶은 물로 방제를 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무조건 뿌려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날 잡아서? 금요일 날 저녁이면 무조건 뿌리고, 아 금요일 날 저녁으로 잡았어요. 금요일 날 저녁은 무조건 뿌리고, 이제 가다 보면 응애 같은 게 있는 데가 있다고. 벌써 응애가 생겨요? 생기죠. 응애 생기는데 초장에 생겨버리는데 이제 그래도 나중 나는 좀 늦게 나왔는데 그런 데는 이제 막대기 꽂아놓고 그 등에 짊어지는 21마리짜리 아, 그걸 갖다 놓고 이게 위에서 뿌리면 제대로 못 잡으면 얘가 이 밑에 있다 보니까 여기 약이 뜯기 제대로 안 없대죠. 묻는다고. 그래서 이거 여기다 이제 가서 이걸로 그 집중적으로. 3마리짜리로 그냥 뿌리는 거야 가서. 아, 그러면 응애 생긴 데는 표시를 해놨다가 집중적으로 그리고 뭐그 복소 방제를. 오늘 뿌리고 내일 아침에 뿌리고 모레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며칠만 뿌리면 없어져요. 아, 그러면 이제 방제를 은행 상품으로 한다겠는데 차단용하고 차단오일을 안 쓰시나요? 차단오일 쓰죠. 자. 그러면은 방제를 할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에 할 때, 그럼 차담 오일하고 차담, 그, 아니, 은행 삶은 물? 비율은 어떻게 나요? 그게 이제 내가 250리터를 가지고 두 밭을 치는데 예. 자담 오일을 3리터 집어넣고 250리터에다가 3리터 집어넣고 은행 쌀모를 6리터 집어넣고 집어넣고, 유황은 안 넣고. 유황은 곰팡이 필때 쓰는 건데 곰팡이는 대체적으로 환기를 잘 시켜주면 곰팡이 잘안 피는데 혹시 몰라고 한번 뿌려봤어요 한 번. 아,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방제를 하는데, 유황은 자담량을 한 번만 한 넣어봤고, 번만 넣어봤어 한 그럼 매주 번만. 금요일 할 때는 자담 오일하고 자담, 은행 아니, 은행 쌀모 삶은 물만 가지고. 그것만 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내 필요하다 싶으면 미생물 배양한 것도 집어넣고. 아, 미생물 배양한 것도 집어넣고. 그래도 아직까지 큰병 없이 가능하죠? 조금씩 좀 아까 그랬잖아 조금씩 있는데 그냥 이렇게 대체적으로 잘 자라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남들은 딸기 농사가 힘들다는데 김태 선생님 보면은 그냥 대충 쉽게 하시는 것 같은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이걸 시작하면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조영상 씨 만난 지가 한 15년 정도 된것 같은데 정확히 모르겠어 한 15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게 뭐 미생물이 어쩌니 할때 저게 과연 될까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 들면서도 조금씩 일부 조금씩은 해봤어요. 뭐 그래서 뭐 농약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오일하고 우유황은 내이 동네에서 7명이나 만들어 줬고 이 사람들이 잘안 쓰더라고 대신 내가 갖다 썼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쳐보기도 하고 또뭐저뭐 농약방 가서 약 따다가 뿌려 보기도 하고 이제 같이 섞어서 뿌려 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 이게 진짜 내가 농약을 사다 뿌린 게 정확한 건지.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는 그냥 아니 농약 싸는 걸딱 끊어버렸어요. 딱 끊어버리고 한번 해본 거야, 그냥. 그런데 별로 뭐 크게 무슨 뭐 영향받고 이런 건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나아졌다고 생각되는 것도 뭐 없는 것 같아. 어쨌든 농약값은 안 들어갔네. 에 어쨌든 농약값 안 들어가고. 똑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무경운 그러면 올해 무경운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무경운으로 가실 거예요? 하이 지금 뭐 심어놓은 사람이 갈 거예요 뭐올 거예요 이거 지금 관리기 적이지만 쓰지도 못해 힘들어서 아, 아니 내가 나이가 일흔 하나요 일흔 하나에 그런 관리기 못 쓰겠더라고 힘들어서 아니 무경운으로 해가지고 잘 되기만 하면은 굳이 아뭐이갈 필요 정도 없잖아. 이상만 되면 무경으로 그냥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아, 이제 또 무경운 전도사가 되시겠네. 이마을 사람들 좀또 따라 하실라나? 잘안 따라 하신다면서요? 하라고 해도. 왜냐면 한해 농사 잘못되면 그지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 옛날에 해왔던 거 그대로 해야지. 그러니까요. 조금만 바뀌어도 불안한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김 선생님이 보여주잖아요. 아 이거 해도 된다라고 아, 된다. 오, 말이 아니고 보여주는데. 좋네 하면서도 자기 건안 아마도 좀 있으면 또 따라 하지 않으실까. 다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나 하고 싶어도 못해 하면은 하시지 않을까. 아이고 좋네 그러면서도 안 한다고. 아니 올해 그래서 그 빨리 심은 농가들 중에 많이들 죽었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안 죽었잖아요.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때문에 안 죽, 선생님이 안 죽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뭐 얼마 전에 뭐 길센터에서 무슨 뿌리 썩은 병을 최초로 발견했다는데 뭐 모종들도 뭐다 뿌리서 뿌리가 썩어갖고 죽지. 이제는 뭐 뿌리 싱싱한데 죽나. 하여튼 올해는 그렇게 많이들 죽었어요. 많이들 죽었는데 우리 집은 다행히 죽은 건 없어요. 선생님, 모종이 좋은 건가? 글쎄, 뭐 일단 모종이 좋다고 봐야 되겠네, 원인을. 그럼 모종을 직접 키우셨어요? 네. 그러면 다른 데하고 다르게 키운 건 뭐요? 글쎄, 특별히 다르게 키웠다는 건 내가 그 약을 뿌릴 때 천명 우린물 섞어서 뿌렸어요. 천명 우린물? 네, 천명 우린물 섞어 뿌렸는데 그게 좀 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은 없었으니까. 천명 우린물을 왜 그 뿌리셨어요? 그게 그 내가 이제 재작년 모종 키울 때는 비료를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상당히 키가 컸었다고. 보통 모종 키가 뭐 한 30cm, 40cm, 어떤 건 심하면 50cm까지 크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크니까 이 정식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작년엔 키를 좀 줄여야 됐다 싶어서 이제 그 소위 비료를 안 집어넣었어요. 비료를 안 집어넣고 천명 우린물은 이제 비료 대신 집어넣어준 거지. 그리고 비료도 질소가 없는 거, 거의 없는 거. 뭐 5, 20, 38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이런 걸 갖다 집어넣었다고 그랬더니 다행히 모종 키도 그렇게 크질 않고 잘 자라줬어요. 지금 모종을 키우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보통 이제 4월달부터 시작하니까 4, 5, 6, 7, 8, 9 거의 한 6개월 보죠, 6개월. 그럼 6개월 동안 이제 모종을 키우면서 천명 우린물을 꾸준히 넣어줬단 말이죠? 네, 계속. 그러면 이제 그 모종에 약을 하실 때 같이 그러면 약물을 천명 우린물로 천명 우린물 갖다가 거기다 약 풀었다고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 6개월 동안 계속? 계속 약칠 때만. 자, 그러면 다른 데하고 차이가 있다면은 모종을 그렇게 키운 거? 뭐 그거밖엔 잘 모르겠는데 딴 사람들 키우는 건 이제 그렇게 천명 우린물, 여긴 천명이라는 게 소개하는 거 자체도 없고 유일하게 내가 갖다 막 이쪽 저쪽 집에다 소개해주기 이런 거지. 그럼 그 차이하고 그 다음에 이 밭에 들어왔을 때 여기가 지금 무경운을 하면서 태양 만들기 하면서 미생물을 8월 한 달 동안 세 번 넣어준 거, 수북하게 넣어준 거, 그 차이. 그것밖에 없는데 남들은 다 죽을 때 우리는 괜찮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가 잘 돼가지고 안 죽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그 정도. 어쨌든 안 죽었으니까. 고맙습니다. 여기도 은행이 있고 지금 은행을 한꺼번에 삶으셔가지고 이렇게 병으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6리터면은 연놈 6개 넣는 건가? 이거 1.8리터 이거 4개? 딱 해놓은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미생물 배양 중이고 미생물 배양 중이고 거품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배양해 놓은 거예요? 어제. 어제? 네. 그러니까 보통 내일쯤 되면 저렇게 태가 생길 거예요.